아니, 지금 약간 좀 감동적이어서. 감동적일 때 많이 먹는 거야. 뭐 이게 어떻게 짜고 이렇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죠.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. 그래? 몰랐던 척 하지 마. 이거. 어머 정말? 선생님 모르셨어요? 뭘 정말 몰랐어? 나 여기 돼 있던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어 그래? 네, 그래서 제가 이 생일상을 받은 것 같아서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양동근. 생일 축하합니다. 오. 지금 너무 감동적이어서. 이야. 그랬구나. 어떻게 오늘 딱 이렇게 됐는지 참. 저 이거 생일 선물이야. 저 주니스야? 어? 잠깐만. 선배님 광고 중에 뭐 이렇게 하는 장면 있지 않았어요? 모르겠어. 잊어버려. 아 옛날에 저 너무 어렸을 때 그 장면이 이렇게 하시는데 딱 어렸을 때 봤던 거 광고에. 있을 수 있겠지. 있을 수. 이야 오늘 뜻깊은 날이네. 세상에 이거 웬일이야. 그 장소, 맛. 여기 진짜 좋다. 분위기 오늘. 기가 막혀. 날, 타이밍. 모든 것이. 쫙쫙 맞네. 모든 것이 기가 막혀. 기가 막혀. 오늘 아침에 그럼 미역국은 먹고 왔어? 뭐 먹고 왔지? 미역국은 어머니가 드시는 거 아니에요? 비록 미역국 대신 오리 밀쌈으로 대신하지만 기쁜 날인 만큼 많이 먹어. 떼실 때 제가 이렇게 눌러 이렇게 하면 잘 떼지죠 이렇게. 오케이. 아 저는 이렇게 좀 도와드려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선생님 깻잎 논란 아시잖아요. 아세요? 깻잎 논란. 몰라. 뭐 뭐야? 왜 그 임무송 씨 부부 노사연 부부. 그게 여자 후배랑 밥을 먹고 있는데 임무송 선배가 깻잎 하는 걸 도와줬다.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다고. 마누라 있는 데서 그냥 이거를 띄워줬구나, 그지?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겠지, 그지? 글쎄요, 그 웃자고 그냥 한 얘기 같은데. 네. 나도 안 된다 하고 싶어, 여자로서는. 그런 상황이 되면 해주지 마. 그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든다. 그냥 우리끼리만 먹는다. 아니. 다른 사람하고는 밥 안 먹는다. 아예. 저는 그런 성격입니다.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도 먹어. 왜? 살다 보면 또 같이 먹을 때도 있어야 돼. 그렇다면 먹으면 젓가락은 안 해주고 손으로 해준다, 손으로. 이렇게 하면. 그럼 진짜 안 돼. 왜요? 그럼 더 안 돼. 아니, 손은 더러운 거니까라는 그런 인식. 아니. 더러운 손으로 아니야. 아 저희 와이프는 이 손이라는 거 엄청 더러운. 아니야. 난 내 입장에서는 젓가락으로 하는 건 좀 괜찮은데 손으로 해주면 그건 정말 화가 나겠다. 각자 가치가 다른 걸로. 안 된다. 안 된다.